안녕하세요, 블루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렘에서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호산이라고 합니다. 프로듀서랑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한재영입니다.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정한규입니다. 블루렘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라는 단어의 뜻이 약간 우울하고 슬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굳이 램을 넣은 이유는 되게 흔하게 생기고 뭐 사실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구별을 못하잖아요. 약간의 우울함을 담은 보통의 존재? 굉장히 그 난해하다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호선이랑 같이 상의를 할 때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굳이 블루램으로 하겠다고 해서 결국 블루램이 됐고요. 저는 파란색 되게 좋아해요. 되게 넓은 하늘이랑 바다가 떠올라서 뭐 싫어하진 않은데 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네요. 저는 사과는 빨갛고 바다는 파랗고 그런 틀을 깰 수 있는 게 블루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보라색을 더 좋아합니다. 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바다 번호는 호수에 가까운 느낌? 잔잔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쓸 때 화려하지 않고 되게 담백하고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곡을 쓰려고 했어요. 그 얘기에서 좀 더 그래도 따뜻함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소리를 내고 싶어서 최대한 듣는 사람에게 담담하게 자기 일을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포인트로 잡고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바다나 그런 여행지 아니면 그런 추억 이런 거를 좀 떠올리는 거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에 감기가 더 잘 걸리는데 감기도 많이 조심하시고 샤워하신 다음에 누우신 다음에 들으시면 잠도 잘 오고 되게 생각도 많아지는 그런 노래니까요. 네, 저희 이번에 앨범 준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많은 방법으로 찾아뵐 테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블루램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저희들의 페이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다음 공연 일정들, 또 소소한 일상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곡 오상과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 또 즐거운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